검사님, 웃지 마세요. 내 딸이 말 한번 잘못 탔다가 최순실 씨의 얘기입니다. 지금 법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세 번째 만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 다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요. 오늘 좀 새로운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박 전 대통령 네 번째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내실 살림을 도와줬다는 증언이 저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첫 재판의 증인들이 나오면서 속속 이제 의미 있는 진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영 그 전 마사회 부회장이 나와서 이제 의미 있는 증언을 했는데 2014년 11월 달에 그때 보면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이전부터 사실 최순실 씨가 일단 박 전 대통령의 내실에 드나들면서 살림을 챙긴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그 최 씨의 딸인 정유라를 엄청 챙긴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전해드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 세간에는 전혀 최순실 씨의 역할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고 정윤회 사건 나왔을 때만 해도 정윤회가 이번 사건에 여러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실세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이상영 부회장 같은 경우는 박원호 당시 승마협회 전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다 전해드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때 당시에 승마협회 내부에서는 이미 최순 씨가 정말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거의 내실에서 살림을 도와주고 또 정유라도 마찬가지로 측근이다. 이런 이야기도 왔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박원호 전무가 이 사실을 알았다 하면 당연히 삼성도 이 사실 알았겠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 뭐나 우리 어떤 언론계나 이런 데서 알기 전에 이미 승마협회 내부에서는 최순실이 상당히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두 사람에서 상당히 가까웠다. 그리고 정유라도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챙겼다. 근데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정유라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안 적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그 진술이 너무나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오늘 아침에 이제 지금 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참가한 재판에 저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마 좀 공방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저는 이제 뭐 오늘 공판은 잠시 뒤인 2시 10분부터 재개가 될 텐데 어제 공판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꾸벅꾸벅 20분이나 졸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피고인이 재판 중에 조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근데 이 재판이 좀 특이한 재판이긴 합니다. 지금 3차 공판,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공판을 보면 어제 아침 10시에 시작을 해서 뭐 밥 먹고 휴식 시간 한 15분 정도를 제외하고 실제 순수하게 재판을 1시간이 한 9시간 정도 되고요. 대략 12시간 정도, 12시간 10분 정도 재판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길게 진행되는 재판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한 공판 기일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이라는 곳이 아시겠지만 이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나 누구라도 굉장히 긴장되고 힘들어요. 저기 보면 이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공판은 사실 뭐 쉽게 말하면 탐색전 같은 거기 때문에 저렇게 원래 3시간도 1차 공판도 긴 겁니다. 예. 2차 공판 같은 경우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 관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서류 조사하는 그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제 최순실과 공범 관계 이 재판 증인신문까지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계속 긴장하고 면의를 계속 강행군을 하면서 좀 많이 심신이 지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꾸벅 존 게 아닌가.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걸 보고 뭐 재판이 익숙해지고 너무 편안해져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좀 특이한 재판이다 보니 생긴 현상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다. 네, 이렇게 보는군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불면증을 앓았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한번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저는 대통령이 수면제 드신 적 본 적 없고 처방한 적도 없습니다. 불면증 있는 건 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소에 불면증이 있습니까? 아, 글쎄 불면증이라기보다도 그냥 피곤해하셨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시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항상 하시지는 않았고요. 낮잠을 자주 주무시는 편입니까?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저 때도 이제 그 대통령의 잠, 수면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허 교수님. 그런데 이 김마겁 할머니가 있잖아요. 이제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 요리를 도와줬던 요리를 해줬던 저 분은 침대에 눕지도 않고 책상에서 꼬박 조는 모습도 딱 한 번 봤다니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렇죠. 재판정 졸음과 좀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불면증에 걸린 사람도 또 잠시 이렇게 졸 때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김마겁 씨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 내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 윤정추 행정관과
긴막 없이 정도만 내실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 뭐 불면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그 약들의 처방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했는데 방금 저 의사 선생님께서는 뭐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알려지긴 알려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는 모습은 이렇게 노출이 됐고 어제 재판에서도 목격이 돼서 뭐 해석이야 다양하겠지만 역시 졸 수도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백 변호사님 뭐 졸 수도 있구나 이런 반응들도 있긴 한데 20분이면 사실 좀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판사가 깨우거나 뭐 저지하거나 이런 건 없나? 변호인이 깨우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원래는 이제 재판부에서 혹여라도 이렇게 짧은 재판 기간에 졸면 굉장히 괘씸하고 일어나라고 하죠. 피고인 일어나라고 하는데 어제는 아마 그 과정이 박 전 대통령과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질문하고 하는 걸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굳이 뭐 어제 재판이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특이한 재판이고 이게 지금 앞으로 뭐 빠르면 10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 4번 이렇게 강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불가피한 거라고 아마 재판장도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의 졸음은 그간 심리적 압박의 결과물은 아닐까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과거 박 전 대통령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범인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잠을 못 이룬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바쁘다 그만큼 일에 집중한다는 표현을 참 많이 썼었군요. 근데 재판 중에서는 졸았는지 몰라도 저 화면 보시면 재판이 끝나고 12시간 만에 종료가 됐지만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좀 미소까지 보였다 그래요, 이종훈 실장. 네, 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자택에 갔을 때 사실은 그 처음으로 우리가 청와대에서 굉장히 은거를 하다가 이제 이 차를 탄 모습, 차에서 차창에서 비춰진 모습,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게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이 넓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예. 즉, 그 미소는 누구를 향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검찰이 어떤 소환될 때라든지 그 삼성동 자택에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처음에는 좀 굳어진 표정을 짓다가 지지자들만 보면 사실은 넓은 미소가 자동적으로 지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재판정에서도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도 지지자들이 막 그 응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넓은 미소를 띄었다는 건 저는 백 변호사 말씀이랑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사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노출될까?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구치소에서 마저도 1,660원짜리 그 이 핀을 사서 집게 핀을 사서 올림머리를 꼭 고집하는 게 내 모습은 내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분인데 거기서 재판을 했다고 해서 벌써 내가 이제 너무 지쳐서 그런 모습을 이제는 뭐 보여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됐으니까 졸기도 하고 지지자들한테 웃어도 주고 뭐 이런다. 충분히 그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 꼭 대통령으로서 뭐 수치스럽다.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재판을 받는 한 그냥 나 개인이다. 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지지자들한테 웃거나 또 조는 모습, 이 흐트러진 모습을 쉽게 보이지 않을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미소도 짓고 뭐 졸기도 했지만 유독 이 사람에게만큼은 특유의 레이저를 발사했습니다. 누구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 전 대통령이 혹시 주 전 대표를 쏴봤나요?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제 오른쪽 뒤쪽에 있으셔서 박근혜 피고인이 어떻게 하는지 전혀 저는 보지 못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뭐라고 반론을 펴던가요? 글쎄요. 저는 그 사람들의 반론의 취지나 요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주가는 뭐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전혀 쟁점이 아닌 얘기를 갖고 쓸데없이 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예, 뭐 주진영 전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이 약 3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분위기가 굉장히 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제 주진영 대표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검사나 판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괜찮, 보통 많이 쓰지만 증인들이 거기 나와서 굳이 뭐 피고인 박근혜 씨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뭐 반감이나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느낌이 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레이저를 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삼성의 합병은 국민들이 다 지지를 했고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합병이 필요하다는 의견 쪽이었다. 그래서 나도 합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신 나간 주장. 아까 저희가 사파로 준비한 것도 잠깐 말풍선이 나갔는데 정신 나간 주장이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주장이다. 저거는 저러다가 이제 국제 투자 소송까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 질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신 나간 주장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도 그 특유의 레이저 눈빛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진영 씨에게만 딱 원래 했던 재임 기간에 했던 레이저로 썼군요. 오늘도 아마 뭐 짐작컨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 씨가 눈 한 번 안 마주쳤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최순 씨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딸 보호에 본격 나선 것 같습니다. 내 딸 말 한번 잘못했다가라는 얘기를 어제 재판에서 했다는데 이현정 의원님 좀 자세히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진술에서 보면 이제 삼성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220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았다 하는데 지금 최순 씨의 일관된 주장 그겁니다.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받은 것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삼성에서 말 제공한 것도 삼성에서 그냥 제공했는 걸 우리가 타기 싫은 걸 억지로 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의 자신의 딸이 예를 들어 삼성에 제공한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이 모양 됐다라고 해서 뭐 아주 좀 방송하기 부적합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재판장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말투로 아주 격정적으로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그 말을 빠르게 했으면 재판장이 좀 흥분하지 말고 제장 진정해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최순 씨가 아니 딸이 이제 갑자기 들어온다니까 내가 지금 흥분이 돼서 말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 씨 생각은 그겁니다. 본인들이 뭔가 삼성한테 요구해서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말을 왜 지원 안 해주느냐 계속 전화하고 그런 정황들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장은 엉뚱하게도 아니 정유라가 말 타기 싫은데 삼성이 제공해주면 억지로 탔다가 지금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정말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자체를 그냥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 특히 또 이제 정유라가 내일 아마 귀국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유라 귀국을 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지금 본인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늠하기 힘들 것 같고 또 오랫동안 뜨면서 뭐 딸과 헤어져 있다가 이제 어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상당히 좀 흥분된 상태가 아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를 위해서 잠깐만 그 말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이제 말을 달라 하니까 삼성에서 삼성 명의로 해서 빌려준 거 처음에 맞습니다. 그게 비타나버이라는 말인데 약 20억 정도 하는 명마입니다. 근데 이걸 빌려주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말 달라 했나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해서 사실은 그거보다 더 명마인 30억짜리에 상황하는 블라디미르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을 해줬죠. 삼성에서. 예. 그럴 만큼 실질적으로 요구했고 요구에 대해서 삼성이 그만큼 지원을 했는데 뭐 어쩌다 말 한번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실제로 백 변호사님 오늘 네. 오전 공판에서도 최순실 씨가 뭐 직접 증인 신문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저는 검사 측에 뭐 소리치고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막 흥분을 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신문하는 것도 거의 못 봤어요. 변호인이 좀 하는 정도 아니면은 뭐 검사 측에서 하면 변호인한테 이런 거 좀 질문해 주세요 하지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못 봤는데 최순실 씨는 지금 뭐 꽤 여러 번 지금 혼자 하고 있죠. 거기다가 어쨌건 본인을 기소한 오늘 한웅재 검사 실수한 걸 보고 또 거기다 대고 웃지 말라라는 얘기 그건 정말 저도 법정에서 보기 힘든 내용인데 검사님 웃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아니 그건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법정이라는 데가 얼마나 사실 긴장되고 하는 곳인데 근데 최순실 씨는 그만큼 말한 것처럼 좀 남다르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정유라가 이제 내일 들어오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심정적으로 좀 힘든 흥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정유라가 들어오면 바로 체포가 돼서 그리고 또 48시간 정도 고강도 조사를 받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최순실과 이경재 변호사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준비가 됐으니까 들어오는 거다라고 하는데
최순실은 갇혀있는 사람이고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한국에 있지 거기 덴마크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그 현지에서 뭐 도와주고 정리하는 정도일 텐데 그거 가지고는 이런 표현 뭐하지만 사실 검찰의 조사에 응할 때 준비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기조차 민망한 상황일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부담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법정에서 정말 듣기 힘든 검사한테 웃지 마세요. 그 반대로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검사가 피고인한테 잘 안 하는 거를 검사를 보고 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정말 이렇게 이례적이라면 뭐 책상까지 치고 막 그랬다는데 변호인의 어떤 조력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인가요? 사실 변호인은 그러면 대부분 제지를 하죠. 왜냐하면 법정에서 그런 태도들이 재판장에게 절대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마이너스가 되면 그럼 양형에서 당연히 불량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경재 변호사가 제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이경재 씨는 이경재 변호사는 약간 제지를 하려고 했을 텐데 최순실이 자기가 격정적으로 흥분해서 하는 것을 변호인이 또 계속 맡기도 좀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순실 씨가 이 딸 정유라 씨 얘기에 흥분하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련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얘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얘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단순히 예측했을 때도 상당히 지금 긴장된 게 최순실 씨에게 느껴지는데도 이 법조 출입 기자들 얘기 진짜 조마조마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는 이경재 변호사가 그 라디오 인터뷰를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최순실 씨가 그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관계로 자기의 의뢰인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라디오 나가서 어떤 발언을 하면 도리어 의뢰인한테 불리할 수 있으니까 라디오에 안 나가겠죠. 그런데 전격적으로 어떤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발언하기 시작해요. 멘트를. 그러고 보니까 그날 오전에 바로 단독 기사가 나옵니다. 모 방송국에서 정유라 귀국. 그러니까 정유라 귀국에 맞춰서 이경재 변호사는 사실 그날 방송을 한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라디오 인터뷰가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귀국한다, 이제 모레 귀국한다는 단독 보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경재 변호사의 목소리가 준비가 됐나요? 한번 같이 집중해서 들어보실까요? 하다 이제 들어올 시기가 됐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향후 이루어지는 네. 공판에서 뭔가 신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그 엄중한 그 특수본 1기, 2기, 그다음에 특검 수사 예. 이런 과정에서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유라가 입국해서 조사받는다 해서 달라질 예.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천하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예, 이종 씨. 예, 바로 저 대목이에요. 저 라디오 방송은 아직 그 정유라가 귀국하기 전이에요. 귀국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지금 이 정유라 귀국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 일정 정도는 자신이 있다고 저는 읽혔어요. 나중에 귀국한다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예. 더불어 다시 한번 이 이경재 변호사의 어떤 워딩을 꼼꼼히 이렇게 살펴본 결과 1.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 귀국하는 어떤 날짜와 어떤 경유지. 2.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어쨌든 인터뷰에 응한 건 정유라와 관련한 어떤 이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밝히려는 목적이 있었다. 3. 일단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 정유라가 귀국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이 최순실과 관련한 적경 금지가 풀린 이후부터 최소한 이쪽 변호사와 저쪽 변호사 간에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진술을 지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도는 충분히 교환하고 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설이 있지만 굳이 지금 항소심을 뭐 포기하면서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 언론 보도에서 모두 다 올 연말까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지금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쪽 변호인 측, 이쪽 변호사 측에서는 충분히 아, 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그 최순실 씨가 저렇게 정의라와 관련해서 폭발적인 어떤 발언을 한다 하는 건 최근에 노승일 씨가 어떤 방송에서 이 말을 한 것 같, 이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아, 최순실 씨가 왜 저러나 도대체 변호인하고 협의를 하고 신문을 하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 원래 최순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야만 한다. 예. 그러니까 재판장에 나가서도 내 중심으로 이 모든 뭐 이 재판장을 이끌어야 된다. 그런 어떤 성격이 드러난 것에 때문에 지금 어저께 어떤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심적으로는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어쨌든 뭐 내일 오후 네. 3시 5분이면 저희가 정유라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말씀처럼 준비가 치밀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유라 씨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요? 아니면 입을 굳게 다물게 될까요? 제가 정유라 씨의 변호사라면 이건 그냥 순수하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저는 묵비권 행사하게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지금 입을 열면 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뭐 지금 바깥에서 준비를 해왔다 그래도 조사받으면 제가 보기에 30분도 못 버텨요. 30분도 못 버티고 결국 하나하나가 모순되기 시작하면 결국 정유라 씨 성격에 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사회 경험도 거의 없고 그냥 소위 뭐 말만 좀 타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오냐오냐하고 곱게만 자랐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뭐 아나무인 성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예. 그런 사람들은 검찰청 들어오면 정말 못 버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아마도. 그래서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아침 다른 뭐 방송에서도 묵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최상의 방법은 정유라는 일단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입시비리입니다. 그죠? 그럼 업무방해죄거든요. 업무방해죄도 사실상 최순실이 주범, 정유라는 공범이에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예. 그러면은 사실 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어찌 보면 높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적 비난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를 검찰에서 계속 들이밀어서 기소를 할 거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자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나 본인의 엄마를 위해서 낫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변호사가 묵비권 행사라고 조언을 해도 정유라 씨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예측이 안 돼요. 본인 싫으면 그만이겠죠. 이 정유라 씨도. 왜냐하면 이 폭탄이 뭐 검찰에 떠, 검찰도 이 폭탄을 좀 유의해 주시하고 있지만 엄마인 최순실 입장에서도 얼마나 럭비공 같은 딸이 지금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 변호인이 그러니까 딸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변호인이 필요한 생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최순실 변호인 측이 이제 비공개로 공항에 변호인들을 대기시켜 놓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유라를 이제 그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측 검사와 관계자들 한 6명 정도가 이제 지금 덴마크로 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덴마크로 갔다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트랜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우에는 환승을 하죠. 그렇죠. 예. 환승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환승하는 이쪽 네덜란드는 사실 덴마크 법이 적용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어떤 일을 할지 모르거든. 지금 우리가 체포영장이 있지만 체포영장을 일단 국내에 들어와야지만 일단 이제 집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그쪽 사법당국하고 협조를 구해서 최소한 정유라 씨가 어떤 다른 행동을 못하도록 조금의 어떤 좀 옆에서 이제 본다든지 아마 그쪽 당국에서도 좀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유라가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번도 본인이 지금까지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쪽에 있을 때는 뭐 다른 이제 불법 체류나 이런 문제에 조사를 받았지만 이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 검찰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정유라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뭔가 좀 그래도 나이가 있고 하면 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리고 하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달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상당히 본인이 이 감정적으로 상당히 좀 동요칠 가능성이 높아요. 덴마크에 있는 아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들이 어머니한테 동요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좀 회유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정유라도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마 최순실 측에서 이제 비공개로 이제 변호사를 공항으로 내보내서 공항 단계에서부터 그때부터 변호사들이 좀 예를 들어서 좀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계획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영장이 집행이 되면 와서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옆에서 좀 조언을 해주고 해야지만이 되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순실이 의도하지 않는 진술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을 두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소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으니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도 정유라 씨 뭐 호소하는 것이 일종의 뭐 호송 작전이다. 그렇죠. 이 정도 규모로 네. 번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행기에 타자마자 구속영장을 집행해버리면은 이제 뭐 강제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구속영장은 이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집행할 생각이니까
비행기에 타고 있는 동안은 어쨌든 이게 구속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이렇게 탑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상구 주변에 앉거나 출입구 주변에 앉게 되면 중간에 어떤 일을 벌일지 돌발 상황이 생길지 않습니까? 그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구나 뭐 비상구하고는 아주 멀리 맨 뒷부분에 그렇게 앉힌다든지 그다음에 뭐 술을 제공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장거리에서 술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술 제공을 안 한다든지 식기 중에서도 금속류의 식기는 제공하지 않고 플라스틱류만 제공한다든지 아, 저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철제 식기도 금지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가까이에 우리 검찰 수사관들이나 뭐 여자 수사관들이 그리고 또 아마도 알려지진 않지만 경찰들도 일부 같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 이제 큰 도시에는 우리 그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재관 경찰들이 다 있습니다. 고위 경찰들이 이런 분들이 다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같이 작업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안전을 위한 어떤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돼서 비행기 안에서는 올 것이고.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비행기 안에서 영장을 집행하면 수월한데 관리가 더 그리하지 예. 않는 이유는 이제 구속 만료 기간이라는 게 체포영장 48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예. 비행기 타자마자 미리 집행을 해버리면 오는데 12시간씩 예. 이렇게 걸리니까 뭐 그런 걸 대비해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뭐 한국 우리 시간으로 오후 오늘 밤 11시에 네덜란드에 도착해서 내일 오후 3시에 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정유라 씨입니다. 한번 어떤 말을 할지 진짜 궁금한데 저희도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정유라 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